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의 이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또 뜨거운 여름 8월 9일경에 녹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임자월이라고 하는 양력 12월에 들어오는 한 달 운세를 일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한자를 보시면요. 이 임이라는 에너지는 천간에서 우선 들어오죠. 이렇게 천간에서 들어오는데 겨울에 들어오는 임계수의 첫 번째 글자이고요. 그리고 이 자를 이제 같이 들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생명이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자시부터 시작을 하죠. 자시가 12시 직전, 즉 정확하게는 밤 11시 반부터 들어오는 기운인데 여러 가지를 또 말씀드리면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섯 가지의 규칙 중에서 첫 번째로 양이 시작이 되는 양기운이 내가 출발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년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양력으로는 2022년도에 아직 속해 있지만 실상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가 1번으로 자월에서부터 하늘에 문이 열린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하늘 천, 그 다음에 열린다, 열어준다. 천, 개, 자, 자월에서부터 이렇게 기운이 열린다 라고 해요.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왔다 라는 뜻이 이제 되고, 실제 임자월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이민년이지만 임자월 한 달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뒷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큰 준비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번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멈추는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한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제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절제를 많이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 상황 자체가 절제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쓰기 시작했다. 도박에 빠졌다. 어떤 투자를 시작을 했다. 내가 한번 시작한 건 멈추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절제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공통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이 부분은. 시작은 언제부터 되느냐. 양력으로, 음력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절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는 음력 기준이 아닙니다. 달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양력으로 두게 되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매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편리에 의해서 양력으로 표기를 한 거고 12월 7일 낮 12시 45분 기준으로 해서 대설이라고 하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 이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달력으로는 이제 23년도로 넘어가서 양력으로 1월 6일이라고 하는 빵빵시 04분경 기준으로 소환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이 임자월이 끝이 납니다. 실제로는 1월 6일까지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약이라고 표시를 했죠. 12월 7일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약 10일 동안 임수의 영향을 받고 모든 일간들이 그 다음날부터 해서 2023년도 양력 1월 5일까지 밤까지 개수라고 하는 이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큰 배경이고요. 이제 각 일간별로 한번 간단간단하게 흐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필요한 말들만 담아봤으니까 여러분들 군더더기 없이 그냥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라고 즐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갑목일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년의 임자월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편인의 정관이 그리고 정인의 이 지지가 들어와서 임수에서 계수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우선 이렇게 인성이 크게 커지니까 또 우리 식상기운이 당연히 이렇게 무력화되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로 갑목 입장에서 임수의 영향을 받게 되는 약 10일 동안 편인이죠. 이때는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방황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갑목일간들 입장에서.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나마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임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뒤에는 곧바로 이어서 계수의 영향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정인 영향권으로 들어갈 텐데 첫 번째 구간은 그나마 좀 낫고 이제 두 번째 약 20일 동안의 구간에서는 여러 가지 방해라던가 간섭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의 성장하는 모습을 외부에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시는 거죠. 이런저런 어떤 사건, 사고들이 다사다난하게 따라올 수가 있어요. 특히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스트레스가 많이 높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갑목이에요. 그럼 이제 을목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을목이죠. 을목일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을목도 마찬가지로 식상 기능이 떨어지는 한 달인데 정인이 천간에 그리고 편인이 지지에 이렇게 들어와서 임수에서 계수로 흘러가는 방향이 되겠죠. 첫 번째로 을목 입장에서 이 임수의 정인에게 약 10일 동안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기간이에요. 뭐 오롯이 이제 이 임수라는 환경지에서 을목분이 다음을 위해서 외롭게 준비를 하시게 되고 혼자서 해나가셔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을목에게 계수라고 하는 20일 정도의 편인 구간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온갖 사건, 사고. 갑목과는 조금 다른 게 그래도 을목은 좀 처세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또 방해 공작들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본인을 이제 을목 입장에서는 잘 되라고 이게 트레이닝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방해와 간섭과 공작들이 음해하는 기운들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드디어 이제 적들과 마주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받는 이득은 적고요. 이득은 아주 적고 내어줘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양보를 하셔야 되고 또 어떤 재능적으로도 재능의 기부,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이 임자월에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갑을목 공통적으로는 이 식상에 즉 건강이라던가 또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는 달이기 때문에 체력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짧게 병화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병화입니다. 병화 입장에서는 지금 편관이 이렇게 지금 임자월에 천간으로 다시 또 떴죠. 그리고 정관이 지지로 내려와서 임계수의 정으로 가겠습니다. 병화 자체도 이 자월에서 에너지가 다음 추월로 갈 때까지도 여전히 이제 힘을 부리기가 쉽지가 않은 말 그대로 빛이 이제 사라진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 흐름을 또 살펴보자면 병화가 임수에게 편관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10일 동안의 구간을 살펴보자면 이제 특정한 장소에서 새로운 곳으로 환경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 하시는 일도 새로운 일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출발지 어떤 새로운 변환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될 수가 있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다음 구간에서도 연결이 되거든요. 병화 입장에서 이 정관 계수 구간이 20일 정도 이제 또 펼쳐질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이
양력으로 약 한 달인가 1월 초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어쩔 수 없는, 이게 앞에 것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한 그 시작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구간에서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죠. 크게 정해져 있는 부분.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가 없는, 즉 공유라든가 어떤 배분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양보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이동인 거예요. 병화의 빛이 완전히 꺼지게 되는 거죠. 어떤 대소사를 지금 준비를 하신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결정을 하시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기간에서는 내가 말 그대로 그 사람에게 온전하게 내어줘야 되고 그동안 읽어왔던 것을 물려주고 내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럼 이제 정화로 넘어갑니다. 이제 정화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은 정관이 천간에 이렇게 떴고 강하게 편관이 지지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나름대로 월운에서 절지 환경이 돼버리다 보니까 임계수로 이렇게 가게 되는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정화분들은 좀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에 우선 첫 번째로 이 임수 구간, 즉 정관의 구간이 10일 정도 먼저 펼쳐지게 되는데 잘 해놨던 것을 마무리를 짓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정화답지 않은 전혀 엉뚱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지고 있던 걸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즉 회사를 만약에 이직을 한다 그런다면 지금 현재 이 회사도 최악의 선택지는 아닌데 가지고 있는 것도 놓칠 수가 있는, 괜히 엉뚱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정화답지 않은 현명함이 떨어지는 그런 선택지를 놓고 갈등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신중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때가. 그러면 두 번째로 계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20일 동안에 편관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걸 계획만 하셨다면 앞에 구간에서는 문제는 여기서 실행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이 임자월에는요. 정화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게 나 혼자 결정짓지 말고 과신하지 마시고 너무 믿지 마세요. 자신의 선택을. 조언자에게 필히 가족도 좋아요. 아니면 내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선생님도 좋고 믿고 내가 의논을 들을 수 있는 친구도 괜찮아요. 조언자에게 필히 가세요. 이 임자월에 어떤 결정을 하시는 거. 결혼도 그럴 것이고 유학도 그럴 것이고 이직 문제도 그럴 것이고 혼자서만 결정하지 마세요. 과신해서 엉뚱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결정을 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모토로 넘어갑니다. 이제 무토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 입장에서는 재성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즉 임자월이기 때문에 편재가 강하게 들어와 있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임계수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태지 환경에 놓여서 자 어떻게 또 흘러갈 건지 무토 입장에서 임수에게 편재의 영향을 받게 되는 10일 동안의 구간인데 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신다거나 어떤 사업의 기반을 가지고 내가 시장조사를 하러 나간다거나 해외로 나선다거나 그런 본격적인 시작을 하시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실 거고요. 두 번째로 계수 구간
정제죠. 20일 동안 아주 깁니다. 이때는 적을 제거해 나가는 아주 좋은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 또 본인에게 부족한 것들, 이런 단점을 극복하는 기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상대방이 나의 이런 모습에 반한다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어떤 넘어야 될 산이 있다면 그런 그 산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 그래서 큰 기회로도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임자월 때 일어날 수 있는 무토일간들에게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기토로 넘어갈게요. 이제 기토일간입니다. 기토 입장에서는 임자월이라는 게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편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큰 절지 환경에서 임계수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상황이 마련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우선 이 정제에게 영향받는 10일 동안에 임수가 치고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기토들을 어떻게 버텨낼 건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도 1번 구간이 낫기는 나을 거예요. 전체 이 달을 봤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적고 나에 대한 오해들, 구설이 상당히 늘어나는 기간입니다. 이 구설을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는 본인의 태도에 달렸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개수구간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편제죠. 20일 정도 영향을 받으실 거예요.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던 분들, 예를 들어서 여름에 너무 옷만을 믿고 안일하게 지내셨다거나 해야지 해야지 말만 이렇게 계획만 무성하게 쌓아놓고 말과 행동이 다른 시기를 보내오셨다거나 뭔가 제대로 된 준비를 못하시고 배짱이 같은 삶을 살아오셨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깨지는 일이 발생하죠. 내가 준비해왔던 일들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되고, 즉 숨기고 있던 것이 있다면 탄로가 날 수 있고요. 근데 그동안 내가 노력을 했었는데 반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노력은 했으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죠. 진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가 풀리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가면을 쓰고 있었다거나 사람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거나 또 연인이 있었는데 좋은 짝이 있는데 바람을 피고 있었다. 그 기토일간이. 그렇다면 탄로가 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경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경금일간입니다. 자, 씻어주는 식신이 천간에 강하게 떴고요. 상관이 지지에 이렇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달인데요. 첫 번째로 경금에게는 사실 이제 기회가 들어오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식상의 운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임수가, 즉 식신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10일 동안의 기간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의 경금분들이시라면 이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즉 인기도 높아질 수가 있고 특히 무엇보다 건강이나 활동성이 회복이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경금 입장에서 개수, 상관에게 이제 20일 동안 이어질 텐데 둘 중 하나를 고르라 그런다면 저는 1번 구간에서 여러 가지 대소사를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큰 거 결정되시는 거 있잖아요. 결혼이라든가 유학이라든가 또 이직에 대한 문제들은 여기 일본 구간에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20일 동안 진행되는 개수 상관의 기간 동안에 상관에게 영향을 받는 이 구간에 드디어 이제 방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같은 수인데 이렇게 다를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어가 안 되는, 즉 브레이크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라는 에너지는요, 왜곡시키는 힘이 있어요. 실제로 왜곡을 시키는 힘이 있고, 진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괜찮을 수가 있는 게, 이 진은 자의 물을 이제 거두어 드리거든요. 가두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이 있는 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방해 공작, 왜곡되고 또 구설이라든가 어떤 오해가 이제 발생이 될 수 있겠죠.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부풀려지고 왜곡된 소문이 퍼지기도 합니다. 이때 대인관계에서 상당히 불리한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건 분들은 1번에서 모든 대수사를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신 다음에 2번에서는 신중하게 좀 더 근신하시고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신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신금입니다. 신금 입장에서는 임자월이 천간에는 상관의 운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임계수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아, 12운성으로는 저희가 장생지 환경이라고도 해요. 이 자월 환경 자체가 이제 새로운 운이 시작되는 양이 이제 뜨는 상황이죠. 앞에 인트로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금 입장에서는 우선 약 10일 동안 이 임수라고 하는 상관 에너지에게 영향을 크게 받을 텐데, 본격적으로 아까 경금과 마찬가지로 신금이 뜻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좋은 상황이죠. 즉 방해가 없습니다. 방해가 없고 활동성도 회복이 되는, 그래서 구질구질한 일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식상의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수 구간 이제 20일 동안 영향을 받으실 거예요. 식신 구간이죠. 아, 뭐 관성이 나는 튼튼했는데 이러면 제가 이게 식상 상관 때문에 관을 치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개인운이기 때문에 개인운 안에서 새롭게 보시는 부분이고, 저는 전체운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1번에서는 활동도 회복되고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개수에 의해서 신금 입장에서는 건강이 이제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컨디션이 떨어질 수가 있고, 나의 일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또는 동료 같은 주변인들의 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아이 있죠. 자식. 이 자식의 일에 내가 말리는, 휘말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댓글로 옹호글을 썼다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거나 사업에 있어서 치명적인 이미지, 그런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크게 좀 영향을 받으실 것 같고, 반복적인 조직 생활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영향을 상당히 적게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는 괜찮은데 두 번째 구간, 그럼 20일 동안 영향 들어온다는 이때는 내가 아닌 타인의 일 때문에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임수로 넘어갑니다. 이제 임수입니다. 임수는 본인과 같은 글자, 즉 비견이 천간에 강하게 들어가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아주 강해지는 상황이죠. 이 비겁 에너지가 강해지는 상황인데, 흐름을 보자면 임수 입장에서 임수에게
약 10일 동안 영향을 받게 되는, 즉 비견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인데 강해진다고 해서 나빠지는 게 아니고 이때는 이민년의 임자월이기 때문에 임수분들이 그 앞에 여름과 가을에 굉장히 좀 대인관계적으로 힘들었다, 또 일적으로 힘들었다라고 하신다면 이때 이 10일 동안의 구간에서는 상승폭으로 운이나 회복성이 편해집니다. 좀 더 편안해지고요. 또 초조해지는 그 여름에 있었던 그 감정 상태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많이 자유로워지고요. 다음 두 번째로 개수에게 영향을 받는, 즉 겁재에게 영향을 받는 20일 동안의 구간에 들어오게 되죠. 이제부터는 사건 사고가 좀 더 많아져요. 근데 사건 사고는 많아지는데 임수에게 그동안 힘이 생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말다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임수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임수를 이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임수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쨌든 간에 이 첫 번째 구간에서 상당한 해방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로 넘어갈게요. 이제 개수 마지막이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임자월은요, 겁재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우선은 흐름을 보자면 개수 입장에서 임수에게 영향을 받는, 이 겁재에게 영향을 받는 10일 동안의 기간이죠. 여러 가지 일이 이제 터질 수가 있어요. 사건, 사고들이 커지는 상황이죠. 이때는 긍정적인 사건, 사고라기보다는 이제 휘말리는 일이고요. 큰 사건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감정적으로 좀 휘둘리기가 쉽고 또 본인이 해내기에 버거운 일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겠죠. 그 다음에 개수가 개수에게 영향을 받는, 즉 비견에게 영향을 받는 20일 동안의 구간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자월이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는 힘이 생겨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즉 이때 도움도 크게 받을 것이고 또 생각지 못한 곳에서 뇌에게 없던 귀인의 도움도 들어옵니다. 그게 이 두 번째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 구간에서 절망할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을 타이밍들이 좀 빈번하게 생길 수는 있지만 두 번째 구간에서 만회가 되기 때문에 돈 문제가 생긴다면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고 혹은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일들이지만 개수일간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반전의 기회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12월달 운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편안하시라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줄이고 이렇게 한번 요약식으로 쭉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그 다음 달 영상도 제가 조만간 바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